아는 거였어? 나 괜찮았어. 언니는 어디 있어? 언니 이모 왔죠? 이모 왔어. 혜린이가 언니와 형부가 웨딩 촬영을 하는 날에 시간을 냈다. 왜 그런 거죠? 이게 우유 있잖아. 130톤 반에 140. 방글라데시의 칸 씨가 가지 못해 결혼식은 못 하고 혼인 신고만 했다. 자, 지금 치아 갈게요. 치아 밝게 갈게요. 좋아요. 왜 계속 웃고 있어요? 예뻐서요. 웨딩 촬영을 하는 언니와 형부보다 혜린인 귀여운 조카에게 마음을 뺏겼다. 앞에 있어도 언니 아들 같지가 않았어요. 그때는 맨날 그렇게 티격태격 되고 막 싸우던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귀여운 애를 데리고 나오니까 뭐 믿겨지지도 않고. 근데 그때 그 느낌을 말로 설명이 안 돼요. 너무 벅차가지고. 아니 원래 이렇게 다 가려지고. 엄마 이거 마스라고 하네. 마스 아니고 옷 마스인데. 원래 입어보고 싶었었는데 입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처음 입으니까 색다르네요. 자, 미소 좀 살짝 져볼까요? 우리 신부님이 미소 한번 좋은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. 네, 그렇죠. 한복이 잘 어울리는 로빈 씨와 해나 씨. 두 사람 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. 결혼식을 엄청 늦게 올릴 것 같았어요. 아니면 못 올릴 수도 있었고. 근데 이게 다 그래도 올리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아기가 있다 보니까 마음 먹지 않으면 올리기 힘들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제 아기 더 크기 전에 올리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라일이도 많이 보고 형부도 꾸민 것도 보고 언니도 저 언니 꾸민 거 거의 몇 년 만에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새롭고 재밌었어요. 신기하고. 다시 오지 않을 행